안녕하세요. 토닥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 효녀 심청의 이야기 우리에게도 참 잘 알려져 있죠. 그 옛날 신봉사에게 효녀 심청이 있었다면 심한 각막 손상으로 시력을 잃은 현대인들에겐 각막 이식 수술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톡닥터토닥에서는 안과 전문의 정영택 선생님과 함께 각막 이식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막 이식과 관련해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들 나눠보기 전에 선생님 먼저 각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우리 눈은 검은자와 흰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검은자를 덮고 있는 투명한 부위를 각막이라고 합니다. 각막은 외부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1차적인 역할과 빛을 받아들여 바깥 사물을 볼 수 있는 창문의 역할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 눈을 카메라에 비교한다면 각막은 카메라 앞에 있는 렌즈 덮개에 해당합니다. 렌즈 덮개가 깨끗하지 않으면 사진이 흐리게 찍히는 것처럼 각막에 혼탁이 생기면 시력이 떨어집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각막에 심각한 혼탁이 생겨서 시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각막 이식을 받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외에 또 어떤 경우에 각막 이식을 받게 되나요? 각막 이식은 각막 흉터로 인한 혼탁 외에 각막 부종, 각막면이 찌그러지거나 얇아진 이유로 시력장애가 심해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보이지 않거나 유상으로 인한 안구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일 때 기증받은 새 각막으로 대체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선생님, 이 기증받은 새 각막을 활용해야 한다는 건 각막이 한번 심각하게 손상될 경우에 치료를 통해서 다시 원래 각막으로 복구시킬 수는 없다는 얘길까요? 네, 각막 내피세포는 손상되면 되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각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기능이 소실될 경우 다른 사람의 건강한 각막을 제공받아 이식하는 것이 시력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참 쉽지만은 않은 수술일 것 같은데요. 혹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각막 이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각막 이식은 눈에 다른 기능적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천적으로 시력 발달이 저하되어 뇌에서 시각을 담당하고 있는 뇌 시피질의 기능이 불완전한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후 시력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의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반대로 이 안구 기증도 안과적 질환이 없거나 눈이 건강해야지만 가능한가요? 네, 안구 기증은 사후에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안구 기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주 간혹 간염이나 에이즈 같은 전염성 질환이나 백혈병과 같은 전신성 종양을 앓던 분들의 안구도 기증이 되는데 이런 분들의 각막 또한 연구나 학술적인 부분에서 귀중하게 잘 활용되므로 모든 분의 안구 기증이 사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눈이 심하게 나쁜 사람의 경우에도 안구 기증을 하면 잘 활용될 수 있겠네요? 네, 눈이 심하게 나쁜 고도근시나 난시가 있는 경우에도 안구 기증을 통해 각막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증된 안구가 각막 이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더라도 안과적 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라식이나 라섹과 같은 시력 교정 수술을 받아도 안구 기증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전체층 각막 이식은 할 수 없지만 부분층 각막 이식을 하는데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네, 시력을 잃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각막 이식.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각막 이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각막 이식을 받은 환자도 시력 교정 수술을 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아, 각막 이식 같은 큰 수술을 받았다면 아무래도 쉽게 다시 눈에 손을 대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X 선택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정답은 O입니다. 각막 이식을 받은 환자도 시력 교정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각막 이식 수술은 손상된 조직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조직을 봉합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 과정에서 각막의 표면이 불규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난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데 1차 봉합사, 다시 말해 1차 실밥 제거를 통해서 각막 좌우 굴곡의 비대칭이 완화되면서 어느 정도 난시 교정이 진행되긴 하지만 더 좋은 시력을 위해 실밥이 모두 제거된 후 라식과 스마일 수술 같은 굴절 교정 수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각막 이식 후 스마일 수술을 통해 좋은 시력을 되찾은 환자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문제 그럼 가볼까요? 다음 문제입니다. 각막 이식은 재이식이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O, 가능하지 않으면 X를 고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도 참 쉽지가 않은데요. 간이나 신장 같은 장기들도 재이식이 되는 만큼 각막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O 선택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O. 잘 맞추셨습니다. 각막 이식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거부반응 때문인데요. 거부반응은 이식받은 조직이나 신체 기관을 외부 물질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반응입니다. 수술을 받은 후 거부반응으로 인해 각막 내피세포가 감소되고 부종과 혼탁을 거쳐 각막이 나빠지게 되면 각막은 안구에서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재이식을 고려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식된 각막의 5년 생존율은 64%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각막은 혈관이 없는 세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행히 이식될 부위에 나쁜 혈관이 없고 각막과 흰자의 경계 부분인 윤부 조직이 괜찮다면 몇 번이고 재이식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으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선생님, 이 각막 이식을 받고 싶어도 기증된 안구가 부족하면 오래 기다려야 하거나 혹은 이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안구 기증자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안타깝게도 2009년 김수환 주기관께서 안구 기증을 한 그 해를 기점으로 최근에는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부족과 사회적 이슈로 안구 기증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3년에 걸친 코로나19 등 장기 기증 문화가 침체된 상태인데요. 2021년 4분기 기준 우리나라 각막 이식 대기자는 2,073명이었지만 각막 기증자는 15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진행된 각막 이식 수술은 총 328건으로 평균적으로 8년 정도 대기를 해야만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어 수익 각막에 의존하여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에 비해서 기증자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수입한 각막으로 수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수입 각막을 이식받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국내 안구 기증자의 수가 부족해도 다행히 미국 등 해외 안은행으로부터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각막을 수입하기 때문에 환자가 이식을 신청한 후 약 1, 2주 이내에 안전하게 각막 이식 수술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식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섭고 좀 큰 수술인 것 같거든요. 각막 이식 수술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가장 많이 하는 수술 방법인 전체층 각막 이식 수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증받은 각막에서 필요한 만큼의 각막을 원형 절제기로 동그랗게 잘라낸 다음 환자의 눈에서 손상된 각막의 중앙부를 잘라내고 기증자의 각막 이식판을 끼우고 봉합하게 됩니다. 눈은 굉장히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각막 이식 과정이 더더욱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네,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장비, 마취 약물의 발전으로 전체층 각막 이식의 경우 부분 마취를 통해
40에서 50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식 후에 시력이 회복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또 시력은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각막 이식은 카메라에 비유하자면 카메라의 렌즈 덮개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다른 기능적 이상만 없다면 대략 3에서 6개월 정도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전에 안경과 콘택렌즈를 착용하면 시력은 1, 2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좋은 시력을 가졌으나 각막 손상으로 심각한 시력 저하가 생긴 환자라면 각막 이식 수술 후 굴절 교정을 통해 좋은 시력 회복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각막 이식 수술을 받고 난 후에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술 후 가장 흔한 부작용은 각막 상피세포 재생 불량과 높은 안압 그리고 수술 부위에 염증 발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부작용은 각막 이식 후 발생하는 거부 반응입니다. 거부 반응의 부작용은 수술 후 이식한 각막편이 잘 안착되었더라도 약 20에서 30% 정도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 후 거부 반응이 생겼다면 약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고 공기 주입과 스테로이드 소염제 그리고 항생제들의 약물과 시술을 통하여 치료를 해야 합니다. 선생님, 예전에 각막 이식 받은 환자들은 함부로 독감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이런 말 들었거든요. 이게 네.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국내의 여러 사례와 연구 논문에도 나와 있고 실제로 저희 병원 각막 이식 환자 중에서도 독감 백신을 맞은 후 각막 이식 수술 부위에 거부 반응이 생겨 환자분이 많은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거부 반응으로 이식 부위에 부종과 혼탁 등 부작용이 올 수 있으므로 각막 이식 수술 예정이거나 혹은 수술 받은 환자분들은 백신 접종 전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각막 이식 수술 후에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이나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수술 후 회복되는 동안 안약과 먹는 약 등을 잘 복용하고 세수나 샤워의 경우는 눈에만 자극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머리 염색은 한 달 이후에 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개인 위생이 매우 중요하므로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손으로 눈을 만지거나 비비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날카로운 물건에 눈이 찔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언제든지 눈에 이물감이 심하게 느껴지거나 갑자기 시력이 나빠지는 경우 또는 눈에 통증과 충혈의 증상이 있다면 바로 응급실이나 수술받은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네, 톡닥터토닥 오늘은 정영택 선생님과 함께 각막 이식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